오늘은 어프로치 시 오픈 스탠스로 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셔틀 부터파 플렉스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박지용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저처럼 왼발을 열어주고 체중을 왼발에 실어주는 오픈 스탠스 자세로 서서 어프로치를 하시는데요. 이때 왜 오픈 스탠스로 서서 어프로치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오픈 스탠스로 서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프로치가 아닌 풀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자세를 보게 되면 허리가 약간 오픈되어 있고 체중은 왼발에 실려 있죠. 이 임팩트 자세를 어프로치 할 때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체는 고정해 놓고 팔하고 어깨 위주로 상체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스탠스로 서서 체중은 왼발에 하체는 고정해 놓고 팔하고 어깨 위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멀리 보내지